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중국에서 3살짜리 소녀의 머리가 수술증에 걸려 보통 아이들보다 4배나 커진 일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머릿속에 뇌척수액이 차올라 머리가 커지고 실명의 위험과 혈액순환 장애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료진은 소녀의 뇌척수액을 제거하고 머리뼈 전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그 보형물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네덜란드에서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3배나 두꺼운 두개골로 태어나 위험에 빠진 환자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의료진은 3D 프린터로 만든 두개골을 이용해 치료했습니다. 또 2013년 미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코가 없었던 7살 어린아이에게 3D 프린터를 이용해 코를 만들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귀를 만들기도 했죠. 이처럼 요즘 우리의 신체 일부를 3D 프린터를 사용해 만드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고 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귀나 코, 머리뼈와 같은 인체 일부분은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듯이 필요한 모양과 크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맞는 형태로 각각 필요한 부위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D 프린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크기대로 척척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복잡한 3차원 형상도 잘 만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D 프린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장기를 3D 프린터로 제조할 수 있다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코나 머리뼈 등의 인체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간처럼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장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터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해서 만들 때는 모양도 비슷해야 하지만 각 장기의 고유한 생물학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이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3D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인체 장기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그 세포가 살아서 장기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요즘 과학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세포들만 모아서 3D 프린팅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들이 잔뜩 들어있는 생체 친화적 플리머 용액을 만들어서 그 용액을 3D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장기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세포는 점점 더 증식해서 세포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세포로 구성된 장기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폴리머 물질은 점점 분해되어 없어지고 결국 살아있는 세포들로만 이루어진 진짜 장기가 만들어져서 그 장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모낭과 땀샘을 갖춘 이식 피부를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만들어냈습니다. 생체 물질에 환자의 세포를 섞은 용액을 작은 관을 통해 사출해서 배출하는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했죠. 이들이 사용한 생체 물질 속에는 환자의 살아있는 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첨단 과학 연구실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트해서 인공 장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큰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든 회사도 있죠. 바로 미국 인공장기 전문업체인 오가노보입니다. 이 기업은 사람 세포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로 인공장기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면 면역 거부 반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언젠가 실제 환자에게 3D 프린터로 만든 장기를 이식할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전파과학사에서 출간한 미래의료 4.0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